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오늘은 지금 내솔에다가 바이소를 붙이고 있어요. 조그만한 아이들을요. 예쁘게 붙여서 이제 5월이잖아요. 미 다음 달에 이제 선물을 하려면 지금쯤 이렇게 붙여가지고 조금 적응이 된 상태에서 이제 선물하면 좋으니까 미리 이렇게 여러 개 준비해서 혹시 모르는 5월에 혹시나 선물할 곳에 선물하려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만들고 있어요. 지금 화분에 다육이 흙을 채웠고요. 그 위에만 뽕긋하게 이렇게 내솔을 반죽해서 붙여줬어요. 그리고선 이제 전날에 바이소를 이렇게 정리한 애들을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가에 쪽에부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붙여 나가니까 이쁘게 완성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막잘 꽃꽂이 하듯이 막 폭폭폭폭 꼽아가지고 이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익숙지가 않고 초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안 해봤어요. 합식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하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고 있어요. 다른 분들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처음부터 너무 큰 화분에 하지 마시고요. 작은 화분에 조금씩 해보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게다 경험인 것 같아요. 아프고 나니까 이런 새롭게 하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고요. 건강했던 그 순간들도 너무 소중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많이들 이제 댓글에 저를 응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 가지고 너무너무 다들 감사해요. 영상 안 올라온다고 무슨 일 있냐고 이렇게 댓글 이렇게 해 주신 거 보고 정말 걱정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영상 이렇게 해서 올리니까 이제 아팠냐고, 이제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또 댓글로 응원해 주셔가지고,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이제,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중에 이제 조우의 하트님이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만족스럽지 못한 내 삶을 그 누군가는 간절히 원하는 삶이다. 아프기 전에요. 이제 밖에 못 나가고 집에서만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아무래도 답답하고 불만족스러웠어요. 밖에 나가고 싶어요. 여행도 가고 싶고 수영장에 이제 딸이 갑자기 가고 싶다고 또 하더라고요. 아들들은 찜질방에 가고 싶다고. 이제 코로나가 있은 지 810일이죠. 2년 2개월 정도 됐는데요. 뭔가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지금 아프고 나니까 그냥 건강했을 때 그때 내가 2주 전에 너무 행복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와, 어딜 뛰쳐나가.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행복했다는 걸, 건강한 삶이 행복이었다는 거를 또 다시 이렇게 배우게 되는 2주였네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